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미경 사무국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세간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지금 복싱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설혁경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우선 먼저 설혁경 선수의 인사와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의사 겸 프로복서 지금 5점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설혁경입니다. 저는 설혁경 선수 매니저 손정수라고 합니다. 천안 비트 손정호 복싱이고요. 저는 손정호 관장님의 동생 손정수라고 합니다. 관장님께서는 이제 그 시범 복서로 형제 복서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약간 그때 운동을 좀 그만두고 이제 조금 빨리 그만두셨는데 네네.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나요? 빨리 그만둔 거에 대한 건 항상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시합 중에 크게 다쳤어요.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치고 나서 그때 한국 챔피언이 되기 전이었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한 게 있어서 한국 챔피언이 되면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 하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아쉬움은 사실 남쪽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네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서영 선수는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보긴 했지만 이제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같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마취통증학과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강진구 선생님이 원래 그때 복싱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같이 매일 술 친구였어요. 같이 맨날 술 마시다가 네가 운동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싱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해 주셔서 처음 체육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체육관에 오고 나서 관장님께서는 설혁경 선수 운동하는 걸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선수가 이제 프로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나요? 저는 근데 길지 않은 시간을 좀 보고 딱 바로 느꼈어요. 왜냐면 뭐 여성 회원님들을 제가 많이 지도해봤지만 이렇게 좀 힘있고 파워있고 끈기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수로서 충분히 좀 자격이 되겠다 이렇게 주위에 얘기했더니 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과연 선수를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약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설혁경 선수가 이제 보기 전에 테스트를 보기 전에 네. 이제 저희 이제 복싱 M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여성 선수가 하나 있는데 네. 엄청 잘한다고 네. 이번 테스트 이제 나올 거라고 네.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이제 그러고 테스트를 나왔는데 네.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. 네. 힘 부분이나 네. 그 상대하고는 혹시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프로 테스트 때요? 네. 그때 사실 상대 선수가 아예 안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프로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생활체육이 있었는데 생활체육 하신 분이랑 체급이 그래서 좀 저보다 높았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냥 그분이랑 했는데 저도 되게 어쨌든 링 위에 그렇게 오르는 거는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체중이 저보다 나가 보이셔서 좀 긴장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때도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테스트 때 거의 상대를 보내기 전까지 보내놨거든요. 사실 그 좀 당황했는데 그 뭐 그때는 실력이 좀 낮아서 사실 다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도 이제 어쨌든 생활체육인이었으니까 조금 맞고 좀 당황해서 좀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약간 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프로 설혁경 출전 정코너 이렇게 쭉 빼고 맞아 몇 번
프로테스트 할 때부터 계속 좀 해봐야겠다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관장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복싱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어쨌든 프로테스트도 했으니까 이제 데뷔 정도 해봐야겠다 좀 더 성과를 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뷔 정도 하게 되고 신장 163cm 체중 49.25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서려경! 자 이제 서려경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. 자 서려경 선수가 김순호 선수의 그 서두르는 네. 그 공격성을 지금 잘 받아치고 있거든요. 네. 나름대로 컨트롤을 잘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 지금 서려경 선수의 공격 좋았고요. 자 한 번씩 두고 봤습니다. 하지만 서려경 선수 쫓아 들어가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. 자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렸다 받아치고 있습니다. 자 FTU 라이트. 자 서려경 선수가 2-0 판정승을 거뒀습니다. 자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사실 지금 다섯 번 경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데뷔 전 때 그 매 2라운드 끝났을 때부터 쉬는 시간에 정말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건 데뷔 전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정말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. 아마 긴장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상대 선수도 물론 실력이 좋았고 그 사우스포우셨는데 디스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좋으셨어요. 그래서 어쨌든 데뷔전이라서 이런 맞는 거에 대한 특히 수비가 이제 처음 하는 선수들은 수비가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서 그걸 조심하는 거 뭐 긴장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건 데뷔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데뷔전 끝나고는 이거 두 번째 경기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납니다. 그러고 이제 이전째에는 그 이제 아마추어를 좀 꽤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던 이제 선수를 만나서 이제 경기를 치렀잖아요. 네, 그때는 사실 조금 두 번째 경기라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긴장이 훨씬 덜했고 조금 제가 체중을 많이 안 빼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체중이 많이 안 나가서 그때는 좀 체중을 더 많이 제가 유지하다가 빼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데뷔 전보다 아마 1kg 적은 체중이었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개체량 때 상대를 보고 조금 좀 자신감이 있기는 했고요. 그리고 그날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몸을 제일 많이 풀었어요. 근데 저는 좀 몸을 푸는 게 경기할 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고 몸도 잘 풀고 자신감도 있고 어쨌든 두 번째 경기여서 긴장감도 덜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운도 좋았습니다. 좋은 선수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좀 아쉬운 게 좀 남았던 경기고 땀을 시켰을 때 그 주먹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느낌? 아니 전혀 없었고요. 심지어 제가 그렇게 세게 때린지 이렇게 몰랐어요.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운이 맞는 게 저는 그 노린 게 아니었거든요. 그냥 가볍게 하는 원투였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막 힘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잘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걸. 이제 3전째는 또 이제 사우스포인 손지현 선수를 만나서 조금 고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었고 그 상대 스타일이 일단 상대가 데뷔전인 것도 있었고 좀 일반적인 여자 선수들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어서 좀 당황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대단하신 게 좀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막 계속 들어오시고 약간 인파이팅 스타일의 여자 선수가 그 정도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파워도 있고 상대가 실력도 좋고 해서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
왼손 뒤쪽 봐야 돼. 그래. 뒤쪽. 뒤쪽 봐. 뒤쪽. 같이 같이 하지 않죠. 다 올라가. 다 돌리고. 다 돌리고. 올라가. 그래. 올라가 있잖아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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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봐. 그래. 같이. 같이. 계속 배워. 같이 딱 배워. 앞으로 앞으로. 올라와. 그래. 좋았어. 같이. 계속 배워. 앉아. 계속 배워. 배워. 그래. 올라가. 그래. 자, 저. 그래. 그래. 계속 이기다가 처음으로 우승부가 나왔으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뭐 상대 선수가 잘을 했고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그거는 아쉽지만 뭐 그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제 4전 상대였던 이명훈 선수분은 이제 그때 시합했을 때 됐었네요. 그 선수도 그런 실력이 사실 저보다 훨씬 좋은 선수거든요. 주변에서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실력은 되게 그런 스킬이나 스피드가 좋으시고 실력 좋으시고 한데 이제 저도 제 장점이 좀 느리고 좀 그래 보이긴 한데 제가 파워가 그래도 있으니까 좀 장점을 살려서 잘 경기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아, 대고! 파! 오케이! 대고! 자, 상대한테 집어넣은 거야, 급하니까. 오케이! 뭐, 실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, 다른 실력 좋은 선수들을 그 펀치력이나 힘으로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. 그 펀치력이 정말 세거든요. 이렇게 밑에 하다 보면은. 네네. 본인도 근데 잘 알고 있고. 네네. 그래서 좀 약간 경험만 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점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여성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오전제에는 사실은 6라운드 경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타이틀 매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위쪽을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선수가 없다 보니까 6라운드 할 상대도 못 찾았고 해서 이제 4라운드 이제 정재영 선수랑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. 원래는 좀 체육관 이런 데서 하다가 좀 그런 조명 있는 곳에서 하니까 좀 느낌이 달랐고 사실 좀 이제 데뷔전이어도 그 잘할 수 있지만 저 세 번째 경기했던 그 손지한 선수처럼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오전 정도 되니까 사실 더 이제 자신감이 있기는 했어요. 그래서 상대가 데뷔전이라고 했을 때 아 이제 더 이제 이기는 걸 떠나서 좀 더 숙련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상대도 잘했지만 이제 경험 같은 것도 부족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완벽하게 걸렸어요. 시합을 앞두거나 이제 이럴 때 스파링 어떻게 하고? 제가 이게 갑자기 아무나 말씀드려도 스파링은 뭐 저희 중학교 학생들하고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남자 선수들하고도 스파링을 많이 하고 또 전담 스파링 파트너가 또 있어요. 네, 있어요. 여자 선수는 아닌데 남자 선수인데 네, 잘 맞아주는 남자 선수가 선수는 아닌데 선수급의 실력을 가진 분이 있고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같은 체급의 여성 복서가 주위에 많이 없어서 좀 연습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네, 체육관에 있는 분들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아닌 이제 서울로 연수를 하러 간다고 들었어요? 네네. 그 올해 3월부터 이제
잠깐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돼서 1년 동안 있다 올 예정이고,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복싱 프로 복서로서의 도전을 잠깐 멈추고, 일단 운동은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1년간은 아마 경기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병원은 사실 좀 더 배우고 오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왜냐면 여기에서는 환자분이 제한도 있고, 아무래도 큰 병원이 이제 제가 어쨌든 계속 신생아실에서 나중에 교수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배우고 오는 게 사실 맞기는 해서 제가 1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 지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술이라고 들었는데, 다른 데서 보니까 주량이 소주 3병이라고. 네, 저희 엄마가 좀 싫어하시는데 제가 원래 이제 대학생 때부터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, 학생 때는 진짜 거의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매일 거의 술을 마시면서 학생 때는 또 술을 잘 마셨어요. 그래서 그거는 좀 20대 초반 때 주량이고,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럼 지금도 즐겨서 마시는 지금은 제가 거의 술 너무 좋아해서 끊기가 힘들었는데, 다행히 또 선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 술을 안 마시거든요. 제가 또 그런 걸 잘 지키기 때문에 또 경기 끝나면 좀 마시긴 하는데, 경기하는 동안만큼은 좀 금주를 하고 경기 끝나면 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. 네, 어머니가. 형제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좀 인터넷에 요새 좀 돌아가지고 오빠 친구들이 이제 너랑 네 동생이랑 싸우면 네가 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빠 아니다, 내가 내 동생보다 25kg 많이 나가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랬다고 하는데, 어쨌든 오빠도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,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복싱 만화 같은 거, 운동 만화 같은 것도 자주 보고 그랬던 게 오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빠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친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힘들거나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? 경기 준비할 때 머리를 따라가는 게 너무 귀찮고, 저는 될 수 있으면 당일에 따로 가려고 하거든요. 근데 앉아서 좀 한두 시간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, 좀 쉬다 갈 수 있는 거를 좀 머리 땋는 게 가장 불편한 거긴 하고, 다른 거는 뭐 힘든 점은 없지만, 좀 복싱을 이제 제가 좋아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따라하려고 영상 같은 거 좀 보면서 좀 세계적인 선수들 막 이제 잘 되진 않지만 최대한 따라하려고 막 제가 노력을 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여자는 이제 남자들처럼 이제 그런 동작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느리고 뭔가 근육 매스도 작고 남자들처럼 움직임을 낼 수 없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. 복싱을 하고 복싱 선수로서 있는 거를 가족이나 이제 남자친구분이나 주변에서 다 뭐 크게, 주로 엄마는 처음에 많이 말리셨는데 요새 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좋아하시고요. 친구들도 처음에는 좀 이제 여잔데 맞고 하는 거 무섭지 않냐 하지 말라고 하다가, 이제 제가 계속 이기고 잘하는 모습 보니까 점점 응원해주는 추세입니다. 혹시 롤모델이? 롤모델은 제가 원래는 그 잘생긴 가르시아? 가르시아 그 선수를 막 보고 있었는데, 요새는 아니요? 지금 1위 그 피투피 카멜로? 너무 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고 해서, 어쨌든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딱 한 명은 없고, 그냥 잘하시는 선수들 계속 유튜브로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
어떻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없을까 하고 있습니다. 그 요즘에 막 이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느낌도 어떤가요? 처음에는 그 방송 같은 거 출연 얘기가 왔을 때 좀 많이 당황하고 제가 그런 건 좀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많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뷰 한 개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편집 같은 걸 잘 해주시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제 국내에서 뭐 여성 선수가 별로 없긴 하지만 약간 좀 높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혹시 국내에서 붙어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? 제가 사실 선수를 잘 몰라가지고 여자 선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한국 챔피언이 누군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좀 차차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목표를 세우진 않고 지금 사실 복싱이랑 병원에 같이 하는 것이 지금도 조금 힘들긴 해서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복싱도 지금 그냥 운동 하루하루 하는 걸 열심히 하고 병원들도 그냥 이제 잘 수련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의사, 복싱으로서도 잘하는 복싱 선수가 점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이제 본인이 원하고 뭐 꾸준히 이렇게 시합을 갖는다면 당연히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고요. 상대는 뭐 국내든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저희가 뭐 선수를 가리지 않고 하니까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수가 원한다면 세계 챔피언까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아직 그 챔피언도 아니고 그냥 하찮은 사전 선수인데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완벽하게 걸렸어요. 천안 비트 손정욱 복싱 파이팅! 파이팅!